이번에는 제가 조금 서브핸드 발리만 하는 우리 동호인분들, 선수분들이 있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스트로크를 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라파엘 나달도 그렇게 복식을 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서브를 조금 더 제 파트너가 움직이기 쉽게 조금 더 리턴이 불편하게 스핀 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코스를 좀 짧게 떨군다든지 각도를 많이 주면서 제 전이는 움직이기 편하게 그다음에 저는 스트로크를 칠 수 있게 그러면 서브에 조금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코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네. 헤이, 컴온, 컴온. 헤이. 뭐야. 헤이, 컴온, 컴온. 뭐야. 헤이, 컴온, 컴온. 뭐야. 헤이, 컴온, 컴온. 서브 스핀이 스피드가 안 빨라도 스핀량이 또 많아지니까 또 상대방의 리듬이 안 맞는 또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이드로 넣을게요. 네. 저의 작전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저쪽에서 밀고 들어와 버렸네요. 네. 여러분, 이럴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자신 있는 플레이 이어가야 돼요. 분위기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올 수 없게 제가 첫 서브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기 첫 서브 들어갑니다. 백조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어디, 어디? 이 부분 따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저쪽이 분위기 올라오고 있어요. 으야! 으야! 헤이! 조지라! 헤이! 으야! 헤이! 으야! 헤이! 조지라! 으야! 헤이! 으야! 헤이! 조지라! 으야! 헤이! 으야! 헤이! 조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 갑자기 너무 편하게 미소가 나와버렸네. 잘했어요, 파트너.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더 이번에는 자 기습적으로 서브핸드 발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첫 서브 센터로 슬라이스 넣을게요. 오케이. 으야! 아. 아. 아, 나이스. 뭐? 야. 하이. 됐어. 서머. 야. 하이. 됐어. 서머. 으야! 하이! 됐어! 서몬! 왜? 아니야. 왜? 왜? 투바운드 아니냐. 투바운드 될 때까지 난 원바운드 쳤는데 투바운드 그냥. 난 원바운드인데 투바운드. 아니 이게 체에 맞고 땅으로 쳐놔도. 아예 아예. 오늘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 네, 레드몬키, 레드몬키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자, 호피, 호피죠. 네.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센터로. 오케이.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전 스트로크에요. 자, 이렇게, 그죠? 서브 핸드 발리와, 스트로크를 번갈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짜
신경 쓰이게 줘야죠. 예. 그게, 예. 서브게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비겁한 게 아니고. 보이죠 여러분? 아주 그냥 신경 쓰여서 리턴이 안 됩니다.